이해시키고 외울 수 있게 하는 네. 노래 부르기 할 때 뭐 수동태 참가 이런 걸 하면 그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재밌게 참여할 수도 있는데 좀 시시해가지고 수업 자체에 대해서 시시함을 느끼거나 그런 경우 저 개념이 만만한 개념이 아닌데 수동태 참가 그냥 비동사 찾아보자 시제는 미보고 수는 엿보고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그렇게 이해 못하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반 저거 노래를 부르면서 다 상반에 대해 하반에 대해 저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반은 수도 모를 거예요. 수라 그러면 수가 뭔가. 그렇지.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반 애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핵심 개념을 쩌릿하게 탁 깨달으니까 녀석들이 그래서 좋아. 노래 수준이 동요에 붙였을 뿐이지 노래 수준이 장난 아닌 거예요. 핵심이에요. 가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해낼 때 이 노래를 딱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반은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니들이 만들어봐라 해서 듣기 음에 맞춰서 현재 완료로 설명하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셔. 랩을 만들어봐라 했는데 얘네들이 버벅거리면 야 새로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어떠니 저 여기 유튜브에도 수동태 랩을 우리나라에가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 되나 뭐가 되나 밥이 되나 어쨌든 애들이 해보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좀 좋은 질문이신 게 아까 지금 하는 걔네들은 전부 다 상반했어요. 그러고서 당신 때문에 수업이 행복했다는 걔들이 특히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을 만족시키는 수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학습 스타일이 달라. 쟤네들은 신체 학습자예요. 몸을 움직여야 학습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걸 선호하고 똑같은 상반이어도 조용히 정적인 사고를 그걸 성찰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그 이미지 퀴즈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고 그냥 짬뽕 믹스 해야 돼. 계속 한 가지만